자, 표결 전에도 관심이 조금 모아졌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올라서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근데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까지 상세하게, 일단 이제 뭐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어필한 게 아닌가, 죄가 있다라는 식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예.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헷갈려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과 굉장히 큰 갈등을 빚었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세 명의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갈등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그토록 얘기를 해왔는데 대통령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뀐 거 아닙니까? 자기 측근이라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검찰총장 임명도 안 됐는데 검사들 인사까지 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인사를 해서 검찰을 만들어 놓고 한동훈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현석 검찰총장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자리거나 완벽하게 보고받아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 수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제안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주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떨어져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문장만 제가 말씀드리면 뭐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리고 뭐랄까,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다든가, 아니면 희곡적 상황들이 속출이 됐다거나, 이런 식 표현들이 제안 설명 안에, 장황한 설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미 유죄를 예단하고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다퉈야 하는 것이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건 아마 저는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답변하시는 동안 CG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단한 건만으로도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단정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제 재판정에서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장관의 발언으로는 이제 김성원 평론가의 말대로 따르면 너무 과하다. 개인적인 감정과 단어의 표현 자체가 너무 편향돼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는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제가 할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담당 장관으로서 당연히 부속시켜 주세요. 체포동의안 처리해 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한 입증이라든지 논리적인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뭐 예전처럼 드라이하게 하지 않았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아니, 거죠? 저는 한 얘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저런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고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얘기를 했죠.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 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근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 아니라 최대 손해 사업이다. 원래는 7,886억까지도 다 성남시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민간 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본인이 다 사인하고 결제하고 유동규와 정진상을 통해서 그러한 구조를 다 만들었다. 그것을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한 것이 한동훈 장관의 얘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해요.
자꾸 아니 당군이래 이렇게 야당 당대표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탈탈 털어가지고 구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군이래 야당 당대표가 이렇게 범죄 혐의와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 없었어요.